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 소득 탄력성. 자, 이 수의 소득 탄력성도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용어죠. 자, 이 수의 소득 탄력성. 자, 이 소득은 우리가 인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I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소득 탄력성에서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오죠. 자, 이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이 1% 변했을 때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화하는가? 이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하죠. 자, 여러분이 우리 아까 1교시 때 배우셨던 수요 배웠을 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뭐라고 배우냐면 정상재 또는 우등재 또는 상급재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보세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가 돼?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0보다 크다.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입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비자들의 수량이 줄어든다. 이 상품은 뭐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제인데, 이렇게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또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죠. 자, 그래서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작으면 열등제고, 여기 제로가 된다. 이 제로가 된다는 거 뭐죠? 제로가 된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요량 변화율, 이 분자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다. 없다. 수량 변화율이 없는 이 상품은 우리는 중간재, 중간재, 중립재를 얘기해. 중간재, 중립재. 자, 중간재, 중립재를 얘기해. 중간재, 중립재. 그래서 중간재, 중립재, 간장, 소금 등을 예를 볼수 있죠, 뭐야? 간장, 뭐 소금 등을 예를 볼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수의 소득 탄력성, 우리가 자주 우리가 또 출제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4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16회, 그리고 우리 18회, 20, 우리가 4회 시험에도 또 출제하고,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의 교차 탄력성. 자, 수의 교차. 여러분, 자동차 차도가 두 개가 만나면 교차로가 생겨요. 상품도 두개 있어야 돼. 교차 탄력성은 상품도 몇 개? 두 개. 뭐죠? A 상품, B 상품. 이렇게 상품이 두개 있어야 됩니다. 자,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을 의미하죠. 자, A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율. 에 대해서 비상품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것을 우리는 교차 탄력성.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가격은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홍차 소비를 늘리죠. 자,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0보다 큰데, 이때는 커피와 홍차의 관계는 서로 대체 관계 있는 상품이죠. 대체제. 자, 이것은 22회, 24회, 또 26회, 27회는요, 계속 어떻게 그래? 계산 문제를 출제했죠. 자, 26회, 27회는요, 계산 문제를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그래서 항상 잘 봐둬야 되죠.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량을 감소하는데,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뭐 한다? 감소를 해요.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이때 커피 프림의 관계는 보완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22회 시험에 한번 같이 출제했었죠. 자, 제로가 된다. 커피 가격이 올라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아파트와 커피는 각각 독립적인 상품. 자, 그래서 수위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와 관련 있고, 그리고 수위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예제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A, B 다르죠? 수요는 10% 증가한다. 자, 여러분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가 10% 증가한다.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한다. 그럼 A, B는 서로 어떤 관계? 대체제 관계. A, B는 대체제 관계죠. 그러면은 자, 또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C 부동산 수요. A 부동산 가격이 5% 우리가 상승을 할때 C 부동산의 이 C 부동산의 수요는 또몇 프로? 우리가 5% 감소한다. 5% C 부동산 수요 5% 감소한다. 그러면 A와 C는 서로 어떤 관계? 보완제 관계. 그래서 A, B는 대체제, A, C는 보완제 관계에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뭐 여러분 이런 거 찾는 가볍게 찾는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2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죠. 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데.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또 자극을 주는 가격.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갑니다. 이 가격에, 그리고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자로 가죠. 이 가격의 변화율, 이 가격의 이 변화율에 대해서 이 공급량의 변화율이 얼마 나오냐, 이걸 보는 거죠. 자, 가격이 1%,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자, 또 공급이니까 공급 곡선이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인데, 하나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단위 탄력적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 여러분 수요일 경우에는 직각 쌍곡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 쌍곡선인데, 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 원점을 우리는 통과하는 직선이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일 경우에는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다. 그거 하나 우리 수요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그 결정 요인을 보면은 얘기죠. 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품은 이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이에요. 비탄력적인 상품이고, 자, 그리고 또이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일수록 탄력적이 되고, 또 농산물과 같이 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저장이 어려운 상품은 비탄력적이 돼요. 자, 재화의 측정 기간과 관련해서, 자, 이 공급량 측정 기간과 관련해서 단기에는 생산 요소, 가용 생산 요소가 어떻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비탄력적이고, 장기로 갔을 때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이 돼요.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되고, 주의할 것은 이 생산량,
우리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공급이 늦어지니까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내용을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0 우리가 4페이지 가시면은 균형 가격 및 균형 거래량 결정이 나오는데, 자, 균형 가격의 결정 원인을 보면은,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죠. 이렇게 시장에 수요 공급이 다 나타나면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이것을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여서 수급량이라고 하고, 또 최근 시험에는 거래량으로 출제를 많이 하죠. 최근 시험에는 이 거래량이라는 용어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최근 시험에는. 자, 그러면은 가격이 상당히 높다. 자, P0. 가격이 상당히 높은 P0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요량은 5개다. 5개. 근데 가격이 비싸니까 생산자들은 100개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어요. 그럼 공급량은 100개고 수요량은 5개니까 95개가 더 많죠. 이 크기만큼 공급량이 더 많은데, 이걸 우린 전문용어로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 공급량이 초과되었다 이 말이죠.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인데, 이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다는 얘기죠. P0 가격 수에서 수요량은 5개고 공급량은 100개니까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이다. 자, 그럼 이러한 초과 공급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입니다. 이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죠. 이러한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예, 가격이 하락을 하는 내용 20회. 예, 초과 공급일 땐 가격이 하락한다. 20회에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 자,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 우리가 P, 우리가 완에 있을 때 가격이 낮으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생산은 5개만 했고 가격이 싸니까 소비자들은 100개를 소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요 크기만큼, 요 크기만큼 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죠. 이것을 우리는 초과 수요 또는 초과 수요량이라고 하죠. 수요량이 초과되었다. 자, 여기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면은 수요량은 100개고 공급량은 5개니까 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죠. 이때를 초과 수요라고 하죠.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인데, 그러면 수요자들은 이 적은 양의 상품 5개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이제 오르죠.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상품을 차지해서 소비하니까 이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상승. 그래서 20회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했었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한다. 이걸 출제를 했는데, 그럼 초과 수요일 때는 이렇게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오릅니다. 자, 이러한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해요.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이퀼리브리엄이라고 표현하는데 균형이 달성돼요. 자, 여러분, 균형이 달성이 되는데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공이 있는데 공이 이렇게 툭 하면 공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해서 이렇게 멈추게 돼요. 공이 멈추게 되는데, 멈추면 이게 균형이야. 균형은 또 충격을 주지 않는 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충격을 주면 다시 왔다 갔다 해서 또 멈추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충격을 주지 않는 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윤이 없습니다. 이 균형 상태, 이 균형 상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 균형에서 형성되는 가격,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 이 P1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하죠. 균형 가격. 또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또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청산, 없애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이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 뭐라고 하냐?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이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에서 수요량도 50개, 공급량도 50개라는 얘기인데, 그럼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 우리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서로 같다. 그럼 수요량은 QD라고 하고 공급량은 우리가 QS라고 하죠.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균형이 달성되죠. 균형, 요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계산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요 수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는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균형 거래량이죠.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당연히 이 균형 상태에서는 뭐가 없다.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다.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어요. 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115페이지에 문제 9번 보시면은,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우리는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 자, 균형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두 번째, 세 번째 표 수요량, 공급량 같은 걸 찾았더니 80, 80이에요. 그럼 여기 균형 거래량이고, 왼쪽 80 왼쪽에 임대료 6만 원이 균형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80일 때 균형 임대료는 6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6페이지에 이 균형점이 이동하는데, 자, 여러분 이 최초의 균형에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 점이 균형인데, 자, 이 균형에서 여기 최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 점이 최초의 균형이다. 그러면 이 최초의 균형이죠.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에 충격을 주면은 이 균형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그럼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걸 이미 배우셨죠. 자, 여러분이 1교시 때 수요의 변화를 배우셨어요. 그러면 2교시 때는 뭘 배웠죠? 공급의 변화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요인 이미 다 배우셨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다 하면은 수요, 생산,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응, 공급.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을 문제에서 수요와 공급 변화 요인 어느 거냐 찾아내면 돼. 찾아내서 우리는 수요의 변화일 때는, 수요의 변화일 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수요의 변화일 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고, 또 공급의 변화일 때는 이 공급 곡선 또 자체가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변화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초의 균형, 이 최초의 이 균형과 새로운 균형,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는데 이걸 비교를 해야 돼. 비교. 자,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죠. 이렇게 수요의 변화죠. 선호도가 증가하니까 그럼 수요 곡선 자체를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럼 이동한 이후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이후에 빨간 선과 요 공급이 만난 이 점이 바로 뭐죠? 이 점이 새로운 균형이야.
그래서 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 요두 개를 뭐 해야 돼? 비교를 해야 돼. 문제는 여기서 주의를 끄는 이 점으로 이동하는 과정. 예? 이 최초의 균형이 새로운 균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동하는 과정은 연구하지 않아요. 단지 두 점만 비교해. 이 점과 이 점, 두 점만 비교한다. 이두 점만 비교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비교정학이라고 해. 비교정학 또는 정태분석. 비교정학, 정태분석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그 시간의 과정,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 분석을 비교정학 또는 정태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지 이두 점만 비교하죠. 그럼 어떻게 돼? 두 점을 비교했더니 균형 가격은 최초의 균형에 비해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최초의 균형에 비해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뭐를 우리는 균형 가격,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계속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얼마만큼 변동하느냐, 이것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 또 이걸 묻는 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변동하느냐, 이 묻는 문제를 올해 출제를 올해 예상되죠. 일곱 번째 출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7페이지, 118페이지 뭐 나오는 이런 용어, 119페이지, 120페이지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막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자, 여러분이 공급이, 여러분이 공급은 변화가 없어. 자, 여러분, 공급이 변화가 없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요. 공급이 변화가 없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이렇게죠. 공급이 변화가 없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해요. 반대로 공급이 변화가 없을 때 수요가 감소하면은 반대로 균형 가격은 뭔다? 하락을 하죠. 균형 가격 하락. 그럼 이번은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하고, 또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해.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해도 균형 가격 오르고 공급이 감소해도 균형 가격 오르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해도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또 수요가 감소해도 균형 가격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해도 균형 가격 하락하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하죠.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죠. 항상 요거 잘 기억해야겠죠. 16회 우리가 16회 시험, 18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두번 쪽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요걸 엄청 많이 냈거든요. 2년 전에도 출제했어요. 2년 전에도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인데 하나 여러분이 그럼 예를 하나 볼게요. 자, 118페이지 보시면은 11번 문제 보시면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때 다음 중으로 여러분 요 얘기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을 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을 해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을 하면은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최초의 균형이죠. 최초의 이게 균형인데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를 했죠. 그랬을 때 빨간 파란만 난이 점이 새로운 균형일 때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고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또 하나 그려볼까요? 여러분, 동시에 변동하면요. 그림이 세 개거든요. 예?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이런 형태. 이게 최초의 균형에서, 이번은, 여러분, 수요가 증가한데, 수요의 증가폭이 커요. 이렇게 수요의 증가폭이 크고, 뭐다, 공급의 감소폭이 작아요. 공급의 감소폭이 작으면은, 어떻게 돼요? 또, 요 점이 새로운 균형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해요. 수요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니까. 또 이런 경우. 자, 수요 우리가 공급이 주어졌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번은 우리가 공급이 수요는 약간 증가하고 공급이 대폭 감소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경우 있죠. 이세 가지 경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해. 균형 가격은 세 가지 경우 모두 상승해. 근데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수 없다.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수 없다. 5번 정답.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그림을 안 그려도요. 나중에 몇번 연습하면 답이 보여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런 걸좀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실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그래? 그림을 안 그려도 영상작용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119페이지에 중간 4번 보면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 또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인 경우, 요거 암기하면 안 돼요. 왜 암기하면 안 되냐? 요것도 어떻게 돼요? 암기해서 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프 그려보면 돼. 여러분, 그것도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암기하신 분인데 그래프 그리면 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 그려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 수평선은 뭐죠? 완전 탄력적이다. 자, 수평선은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야.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이게 최초의 균형이에요. 자,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 이게 새로운 균형점에서 최초보다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불변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할건 수평선이 주어지면은 자, 수평선 완전 탄력적인 우리가 수평선이잖아요.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주어지면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불변이 돼. 가격은 불변, 변화가 없다. 수평선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야. 변화가 없어. 수평선일 때는. 그럼 수요도 한번 보면 되겠죠. 여러분 수요도 어떻게 돼? 한번 보세요. 수요도 수평선이잖아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이게 최초의 균형이야.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 또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데 가격은 불변이지. 하여튼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 불변이야. 가격은 불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번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돼?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를 뭐죠? 지금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 점에서
이 점에서 가격은 뭐한다? 가격은 상승한데 거래량은 불변. 그래서 수직선일 때는 뭐가 변화가 없다? 거래량이 불변이야. 자,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수평선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고,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이 불변이다. 거래량이 불변이다. 자, 수평선일 때는 가격이 불변,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이 불변. 그러니까 암기하면 안 되고, 우리 그래프 그려보면 바로 나와요. 네, 암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분 교재 100, 우리가 20페이지에 5번, 6번이 나오죠. 자, 5번부터 볼까요? 자, 5번은 이런 의미거든요. 자, 5번은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5번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여러분,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야.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죠. 자, 요 점이 뭐죠? 균형. 최초의 지금 균형이 주어졌어.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예?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적게 올라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적게 오르고 비탄력적일 때 많이 올라요. 예? 우리가 16회 시험, 그리고 작년 27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어요. 시험이 잘 내죠? 그래서 잘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번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해줘. 요 점이 최초죠. 이번은 수요가 뭘 때, 수요가 증가하라. 수요가 뭐할 때?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적게 하락해. 그럼 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요 얘기 그런 결론이 비탄력. 이 지문을 출제하는 거예요. 이 지문을. 지문은 요걸 출제하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뭐 요건 상승폭, 요건 가격의 하락폭, 가격 변화폭이죠. 그러면 가격 상승폭, 가격 여러분 가격의 상승폭, 가격 하락폭, 이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폭, 하락폭, 이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요것을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인 것보다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라는 걸 계속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6번은 얘기했죠. 자, 6번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공급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요 점이 최초의 또 균형이죠. 최초의 균형인데, 자,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또 비탄력적일 때는 또 이렇게 가격 하락폭이 크고, 뭐보다 탄력적이보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하락폭은 더 크다. 자, 네? 그리고 요 얘기는 우리가 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자, 그리고 이 경우 수요 이런 경우 이번에 이 경우에서
자,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 뭐보다 이 탄력적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죠. 자, 이것은 17회 시험, 또 20, 우리가 4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거죠. 이 그림, 요거는 5번 그림, 요거 6번 그림인데 요거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122페이지에 경기 변동이죠. 자, 경기는 경제의 활동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제의 활동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경기 변동이고, 이 경기 변동이 되풀이돼서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경기 변동을 경기 순환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경기 순환인데, 자, 이런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그 그림 123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런 그림. 자,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이런 그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풀이 돼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런 변동을 우리는 순환적 변동이라고 해요. 이런 변동을 우리는 순환적 변동인데, 이 순환적 변동에서 이 점이 경계가 가장 좋은 점, 이 점을 우리는 정점 또는 정상, 정점. 정상이라고 해요. 피크. 자, 이 점은 경기의 바닥이죠. 저점. 저점. 계곡이라고 하죠. 트라우. 요걸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게 우리는 호경기, 일반 경기의 호경기고, 내려오는 것은 후퇴. 바닥을 통해서 내려가는 경기, 일반 경기의 불경기.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이 나오죠. 그럼 다시 호경기로 가는데, 이렇게 호경기에서 다시 호경기로 접어드는 이한이 사이클을 우리는 경기 변동의 주기라고 하고, 이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고 해. 자, 이 그림에서 정점, 정상, 저점 계곡, 또 진폭 주기 그림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변동이 순환적 변동, 번지와 미체를 이렇게 네 가지 순환 국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순환적 변동 위에, 여러분 123페이지 보시면은 이 순환적 변동 이외에 우리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는데, 이 계절적 변동, 이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 또는 우발적인 변동이 있죠. 예? 자,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이것은 또 2년 전에 출제했는데, 시험에 요거 두 개는 좀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해요. 그리고 장기적, 우리가 추세적인 변동이 있어요. 자, 이 계절적 변동이라는 것은, 자, 계절적 변동이라는 것은 이 계절, 우리가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얘기합니다.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다. 자, 그래서 이 계절이 가지는 속성에 따라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이 이런 게 있죠. 대학가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가 부근에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것은 매해 발생합니다. 이런 변동이 계절적 변동이에요. 자,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죠. 자,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또 작년 11월 3일 11.3 대책이라고 하죠.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또 정쟁, 혁명, 폭등 등의 사회적 혼란,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비정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이죠. 자, 여러분, 지진이 발생하면은 건축물이 파괴되죠.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건축 경기가 호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무작위적 변동. 장기적 추세적 변동은 일반 경제에 나아가는 전반적 방향에도 50년 이상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어떻게 돼요? 쇠퇴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게 장기적 변동인데, 요두 가지를 제일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 이제 경기 측정 지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124페이지의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